언니가 얼굴 빨개졌어. 어떻게 알았어? 티나? 언니 티나?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어. 이미 라이브 방송은 시작됐다고. 아 더워. 아 이걸 좀 벗어야겠어. 이걸 좀 시원할까? 언니가 왜 자꾸 앞으로 오네요. 제발 뭐 좀 화장하는 방송하래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인사하려고 왔어요. 와 브라질에서도 오셨어요. 안녕. 아 브라질 가보고 싶다. 네, 저 지금 한국이에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라방을 하는 거랍니다. 난 개인적으로 내 생얼 좋아. 그럼 네, 이제 더 이상 언니 댓글을 읽지 않겠습니다. 별로 네, 도움이 안 되네요. 아, 공돌이는 저기 뒤에서 쉬고 있어요. 애들 아직 밥 안 먹었어요. 오늘 의상이요? 오늘 의상 별거 없어요. 그냥 화이트 벨트. 아 나가세요 방연아씨 나가세요. 와 절대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본방사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니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나. 이렇게 영어로 N-O-O-N-A로 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안녕 동생. 와 9년 팬. 하, 오래됐다. 언니가 자꾸 뒤로 가래요. 앞으로 안 갈게요. 근데 댓글을 읽으려면 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나 여기 진짜 너무 뭐가 낫다 크게. 가리고 싶은데 가리면 안 돼. 방금 좀 아까 짜서. 애들이 짖어요. 짝꿍아. 짝꿍아. 우리 라이브 방송할까? 우리 같이 방송할까? 이리 올까? 우리 짝꿍이? 우리 공들이도 이리 올까? 우리 공들이도 이리 올까? 공들이 여기 나왔어. 지금 공들이 나왔어. 공들아! 안녕! 따꿍 이리야! 안녕하세요! 우리 따꿍 이리요. 이자 우리 따꿍이도 인사? 뽀뽀쟁이.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이름이 왜 따꿍이냐면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그 전에 키웠던 주인분께서 원래 이렇게 부르던 이름인데 따꿍이가 원래 다른 주인이 있으셨는데 같이 못 지낼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 이름을 그대로 부르게 돼서 그냥 계속 따꿍이었어요.
맹경이도 들어왔나? 맹경아, 연락해. 어? 골프 연습? 골프 안 힘들어요? 근데 골프,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갔는데 골프하러 가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응? 스페니쉬 못합니다. 언젠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유유. 그래, 언니. 열심히. 응? 화이팅. 코코에 나온 게 스페니쉬예요? 코코에. 아, 아미고! 이런 거. 세뇨리따. 이것도 스페니쉬예요. 저잘 몰라요. 네. 수고하세요, 박은하 씨. 코코는 리멤버미죠. 리멤버미. 뭐지? 가사가 뭐지? 네네네네네네. Remember me. 수업 시간에 몰래 보고 있대. 대박. 나도 어렸을 때. 근데 나 어렸을 땐 라이브 방송 같은 게 없어서. 나는 MP3 몰래. MP3 몰래. 그걸로 소설 봤는데. 미나, if you read this, I would be happy. 아이들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렵네요. 알라딘 영화 봤어요. 알라딘 보면서 유라 언니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다는. 유라 언니가 노래방 가면 꼭 알라딘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쩐지 알라딘을 보면서 너무 익숙하다 싶었어. 듣는데 유라 언니 생각이 많이 나면서 아 너무 너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뻤어요. 알라딘 재밌어요. 뭐였지? 노래가 뭐였지? I want to be silence. 아, 이거 이 가사 모르겠다. 아직 못 외웠어요. 외우려면 좀 걸리겠지만. 하이얼스. 하이유스다. 절대구의 OST 듣는 중. 명곡이죠. 어? 송아지도 들어왔어. 그 뭐지? 맞죠? 제가 그걸 했었죠. OST를 발매를 했었죠. 절대 그 OST요? OST? OST? 아, 나 이거 얼마 전에 스태프들이랑 같이 보면서 잠깐 불렀었는데 이거 영상 올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송아지 매. 아, 이건 염소죠. 매. OST. 아, 여기 앞에 마침 그게 있네요. 제가 늘
공개할 수는 없어. 제가 가사를 쓰면서 늘 고민하는 것도 여기다 쓰거든요. 여기엔 모든 가사들이 다 있어요. 어, 여긴 11도가 있네요. 근데 정리를 안 해서 어느 부분은 비어, 어느 부분은 이렇게 비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비어있는 데를 쓰는 편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거는 사랑이었다의 가사를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가사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게 사랑인지 뭔지 잘 모르겠... 근데 난 분명히 이게 사랑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로 썼는데 녹음을 난으로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인지 뭔지 난 모르... 부르다 보니까 난이 됐어. 그래서 난이 됐어요. 아 맞다,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 거였지? 이게 사랑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 바라보는 눈 안은 내가 서 있는 걸. 이게 사랑이 아님 뭐가 사랑인 건데.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원래는 이제 딴 가사가 있었는데 버전이 몇 번 수정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네. 그러다가 맨 처음부터 저는 이 노래의 래퍼 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곡인데, 어, 처음부터 저는 그 B2B의 이른 씨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한테 연락하지,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제일 먼저 이른이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도 이런 씨께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같이 작업해 보면서 또 아,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센스가 넘치고 그렇게 네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좋아해 주셔서 나는 랩은 못해. 정말 그날 느꼈어. 제가 이른이가 먼저 그 랩 가사를 보내줬어요. 근데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리허설 겸 노래를 맨 처음에 MR 체크를 MR 체크도 하고 이제 마이크 체크도 하고 모든 것들 체크할 때 이제 잠깐 한번 제가 쓱 불러봤어요. 근데 제가 하니까 반 틈을 못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가사가 있다면, 가사가 이렇게 있다면 저는 이만큼만 부르고 이만큼이 다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런 시 하는 거 좋고 진짜 박수를 진짜 잘한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사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로고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이제 곧 수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비록 약간의 추운 날씨 때의 의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쉬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 전해주세요.
이거 그런 기능도 있던데. 얼굴 아니 필터. 오 우주야 우주. 우주. 또 뭐였지? 아, 어 하와이 갔다. 알로하. 이건 또 뭐지? 오 귀엽다. 아 처음부터 이런 거 할 걸. 처음부터. 얘 약간 어두워진 것 같지 왜? 아 쌤. 공돌이. 어 공돌이 지금. 공돌아. 여기 맨날 이렇게 숨어 있어요. 공돌아. 공돌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딱꿍이는 여기 있어요. 어, 딱꿍이도 얼굴 비치면 이거 생길까? 안 생기네. 아! 딱꿍이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실기가 한 달 남았다고? 헐헐헐 헐, 헐. 진짜 떨리겠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잘할 수 있어. 뽀삐 같다고요? 뽀삐 데스타 강아지? 그게 무슨 말이지? 파마, 아, 파마 했었는데, 거기다가. 그거 아시죠? 손이고.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없었어요? 캘리포니아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가고 싶다. 캘리포니아 came back. 옛날에 소준이가 엄청 열창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터 또 뭐 있는지 봐야지. 이거 뭐지? 헉! 너 나한테 뽀뽀했어. 이거 너무 웃기다. 어? 예능? 예능? 나 이거 꽃 할래. 밴쿠버에서도 인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송아지님 일 안 하시나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사를 와주셨고요. 소 큐트 귀엽다고 난리가 났고요. 음다다. 음다다. 이게 영어로 하면 음이 되더라고요. 엄이 안 되고. 이음다다. 음다다. 음다다.
사랑해요, 언니. 말레이시아 팬. 귀염. 이거 진짜 못 읽는 글자겠다. 모르겠다. Why so pretty? Why so serious? Come on, girl. Come on, boy. 타일랜드 사바디캅 영구와 엄다다의 사랑은 어떻게? 뭐야? 나 되게 방금 이상한 댓글 봤어. 언니 성형하셨죠? 완성형. 뭐야? 어떡해. 여기가 쪼그라들고 있어. 근데 이거 꽃이 진짜 달려있는 것 같다. 신고? 왜요? 왜요? 홀라. 유튜브 업데이트는 조만간 할 계정, 예정이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올릴게요. 그치? 이 꽃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멀리 가면 뭔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동막골 해주세요. 아, 동막골. 그렇게 보셨구나. 동막골이면 나랑 나이가 비슷한가 보네. 동막골 아는 걸 보니까. 동막골. 아, 너무 웃기다. 동막골. 동막골 뭐였지? 그거 뭐였지? 그 마이아파 이거였나? 뭐였지? 아, 마이아퍼. 맞죠, 맞죠, 마이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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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대사가, 명대사가 있었는데. 내가 이리 뛰면, 뭔가 더 빨리 뛰고, 뭐가 더 뛰면. 뭐, 그게 있었는데. 대사를 까먹었어. 뱀한테 물리면, 마이아퍼. 꽃. 헐, 고3이 돼. 힘내세요. 좀만 더. 근데, 뭔가, 공부는 평생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시험지로 보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그치만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만 앞에 이제 또 중요한 또 시험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충실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대답하느라 이거 글을 못 읽었어. 무슨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오지 않을 10대. 나는 다시 오지 않을 20대를 보내고 있어요. 월급 루팡잼. 그니까 정말 누가 갖다 쓰는지. 아니 어디 새나? 이렇게? 이렇게 새나? 응? 전 지금 집이에요. 그리고 딱꿍이는 옆에서 자고 있어요. 왠지 ASMR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딱꿍이가 깨지 않게 ASMR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딱꿍이가 깨지 않게 먹을 걸 먹어볼까요? 그치만 딱꿍이가 안 깰 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공들여도 들켰어요. 둘 다 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별빛처럼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운명처럼 나를 어디지? 내가 뭘 먹던 관심이 없네. 공들이랑 딱꿍이도 간식주라고요? 전에 밥 안 먹었어. 이제 밥 좀 잠깐 주고 올게요. 맞아. 아몬드. 뭐? 이제 밥 좀 줄게요.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저는 그러면 쉐이크를 갈아 마실래요. 평소에 갈아 마시는 쉐이크가 있어요. 제가 매번 삶아서 넣어놓는 흰콩이에요.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흰콩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마셔요. 그리고 이렇게 씹어도 먹어요. 뽀뽀해달라고요? 갑자기 왜 뽀뽀해요? 그리고 아몬드도 넣어줘요. 콩 극혐? 아닌데 극혐? 갑자기 무슨 뽀뽀해요? 미쳤나봐. 이런 정도? 약간 좀 흰콩과 아몬드, 그냥 아몬드 한 열알? 그리고 이 저지방 우유를 한 이 정도? 넣어줘요. 그리고 검은 콩가루를 넣어줘요. 단백질 덩어리죠. 맛있어요. 가끔 가다가 귀리도 넣기도 한데 꿀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꿀이 없으면 맛이 없어. 좀 꿀을 떨어뜨려서 가져올게요. 와, 근데 진짜 이번 주 절대주의 막방이고 또 오늘은 그거래요. 오늘은 저의 고향 걸스데이 생일. 어쩐지 며칠 동안 뭔가 기운이 다르다 했어. 걸스데이 생일이었어. 바닥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뭔가 믹서기 건더기가 있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완성했어요. 흰콩
콩 쉐이크? 미숫가루 맛도 나고 고소해요. 자울증을 불러달라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요? 일부러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먹고 많이 먹었다 싶으면 운동하고 점점 알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야? 여자친구 맛있어? 크크크. 너무 심취하셨네. 이거 먹고 저녁을 어떻게 안 먹어요? 맛있어. 수빈이? 토론토.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쌍꺼풀 있냐고요? 쌍꺼풀 있어요? 넵. 생눈. 아, 생눈. 쌍꺼풀 따윈 없죠. 아, 평생 생길까? 우리 아빠는 마흔에 생겼다는데.
내가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쌍꺼풀 수술하고 싶다니까 아빠가 다 생긴대. 아빠도 생겼대. 언제 생겼는데? 40살에. 40살에 저도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닮아서. 수험생활 중에 드라마를 보면서 응원을 해주셨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나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흰콩 쉐이크예요. 윙클 하라고요? 아, 배불러. 보호색 안 보이죠? 나 왜? 저 진짜 걸스데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도 요즘도 계속 영상 보고 있어요. 요즘 공심이 다시 보기 중이에요. 오 대박. 재활치료 끝났다니 고생하셨어요. 저 하와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점점 살이 찌고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배불러 큰일 났네. 이탈리아에서 노셨네. 웜톤이랑 쿨톤이 뭐예요? 아 그거 뭐지? 자기한테 무슨 톤이 잘 어울리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저 그거 잘 몰라요. 저 뭐에 무슨 톤이에요? 걸스데이 9주년이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죠? 언니 항상 팬들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더 생각해주고 싶은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빈쌤이다. 내가 맨날 말하는 그 흰콩? 나 유튜브 할 생각 있냐고요? 내 유튜브 하는데? 와, 어떤 분이 걸스데이 데뷔할 때 고3이셨대요. 나랑 그러면 한 살 차이네. 난 고2 때 데뷔했는데. 마쳤어? 수고했어. 집에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난 학교 다닐 때 빵 사 먹었는데 학교 앞에 마법의 형이라는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700원짜리 토스트 맨날 사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엄청 쪘었지. 먹었어. 와, 배불러. 반짝반짝. 반짝반짝 진짜 어떻게 불렀지? 창법이 진짜 신기했어, 그때. 다 먹었다. 자, 미안해 엄마 깨워서. 저 매운 거 잘 먹냐고 물어봤어 누가. 저 하와이 다녀와서 바로 옆 간장치킨 짝꿍이 보고 간장치킨 여러분 보호색이어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눕방 중이거든요. 저 방금 한 일곱 번째 얘기하는데 흰콩 갈아 마셨어요. 우와 우와 진짜 멋있으시다. 8241군님이신가? 제가 더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대화도 조금씩 하고 하니까 저도 되게 좋아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저 이번에 하와이 가서 제가 원래 아사이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1일 아사이보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사이보를 파는 데가 많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죠? 어떡하면 좋을까요? 스카이다이빙이요? 진짜 무서웠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 무서워요. 나는 해놓고서. 유튜버 아니요. 올릴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뭔가 팬들이랑 어떻게 하면 소통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건데 열심히 할게요. 안녕. 근데 이거 얼굴 두 개는 뭐야? 오, 라이브 방송 초대. 오, 신기하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좀 이따 일이 있어서 꽃효과 없는 게 더 예쁠 것 같다고요? 그렇담.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어때요? 이건 필터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튼 어릴 때 9주년 축하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절대그이가 마지막 방송하는데 그것 또한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다 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띠아모. 띠아모가 사랑한다는 뜻이죠? 엄마 나 되게 오래 했다. 1분 54초 3초 2초 남았대요. 이제 끝난다. 오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기회 만들어서 최성원 오빠다. 소고기. 저 오빠는 자꾸만 나한테 소고기 사달래. 소고기를 막 깔아놨나 저 오빠가. 정말. 네. 최성원 배우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요. 네. 저희는 네. 곧 봐요. 그리고 할로. 이제 바이바이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1분 남았어요. 원래 1시간 이렇게 그게
정해져 있었던 거구나. 나 몰랐어. 하긴 그 정도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마음이 급하다,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할 말이 됐다 말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시간을 꽉꽉 채워서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절대그의 존재 맞아. 나도 재밌게 찍었어요. 너무 잊지 못할 작품이고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엄다다 화이팅. 미라클 성원 투가, 네, 최성원 씨, 네, 넘버원 화이팅. 맞아,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너무 에어컨 많이 쓰지 말고요. 그러다 감기 걸리거든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이제 10초 남았어.